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강사 찰란입니다. 오늘부터 일상 중국어 회화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내용은 약속 잡기 편입니다. 자, 문장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下个星期天, 几月, 几号? 下个星期天은 다음 주란 뜻이고요. 几月, 몇 월? 几号, 며칠입니까? 이런 뜻이죠. 下个星期天은 다음 주란 얘긴데,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这个星期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上个星期天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下个星期天 几月几号? 여기에서 几号 며칠이라는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几日라고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几日라고 해도 됩니다. 다만 几月几号는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几日라는 얘기는 보통 日는 서면에도 괜찮고 회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how는 회화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여기에서 几月几号 의문문인데 뒤에 마라는 의문조사가 없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의문 대명사 几月라는 几가 있기 때문에 의문 대명사가 있으면 의문 조사는 많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下个星期天几月几号? 한번 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천천히. 下个星期天几月几号?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明天晚上我们一起看电影吧. 明天 내일 晚上 저녁 我们 우리 一起 함께 看 보다 电影 영화 여기에서 바는 합시다. 이런 뜻이 되겠죠? 明天晚上我们一起看电影吧. 明天晚上은 내일 저녁 이래서 시간사는 보통 제일 앞에 옵니다. 그러면 我们明天晚上一起看电影吧라고 하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明天晚上이 제일 앞에 오고, 我们 뒤에 明天晚上이 올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일 앞에 왔을 때는 그 시간을 강조한 것입니다. 원래 어순대로 하면, 我们明天晚上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근데 강조하고 싶을 때는 제일 앞으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더 따라 하겠습니다. 明天晚上我们一起看电影吧. 네, 발음 어땠어요? 괜찮으셨나요? 다음 문장. 对不起,我明天很忙. 对不起, 미안합니다 란 뜻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我明天, 자, 지금 이 어순 보면요. 주어 다음에 시간사가 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明天이 我 앞으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明天我很忙 하도 괜찮습니다. 很은 부사죠. 그리고 忙은 형용사 바쁘다입니다. 很忙, 아주 바쁩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헌의 위치는 언제나 형용사 앞에 붙습니다. 헌, 망. 여러분 또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헌 대신에 非常은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非常은 대단히란 뜻이고요. 헌, 망은 아주 바쁘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对不起, 我明天很忙.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 갈 건데요. 对不起, 미안합니다 라는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不好意思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不好意思도 미안합니다 라는 뜻이고 对不起도 미안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 차이점은 不好意思는 对不起보다 살짝 그 강도가 낮습니다. 약간 미안 이런 정도. 네, 그래서 对不起 대신에 不好意思, 我明天很忙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对不起, 我明天很忙.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那么下个星期天怎么样? 那么 그렇다면 下个星期天 다음 일요일은 怎么样? 어때요? 저 네, 이미 下个星期天은 앞에서 배웠죠. 네, 다음 일요일은 怎么样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역시 怎么样은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의문 조사만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함께 더 따라해 볼까요? 那么 下个星期天怎么样? 네, 자, 다음 문장 이어서 갈까요? 下个星期天几月几号? 下个星期天几月几号? 네, 발음 괜찮았나요? 자, 다음 문장 18号 18号 18일입니다. 좀 발음이 어렵죠? 10는 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혀를 덜어주시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号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好, 下个星期六晚上给你打电话. 네, 好는 좋아요 라는 뜻이죠. 下个星期六 다음 주 토요일 晚上 저녁에 给你打电话. 네, 여기에서 给는에게 너에게 그래서 给는 니 앞에 붙습니다. 네, 한국어는 너에게 이렇게 에게가 뒤로 붙지만 중국어는 전치사 给가 주어 앞에 붙습니다. 명사 앞에 给你打电话 이렇게 하죠. 자, 여기에서 下个星期六가 다음 주 토요일인데 晚上 저녁이죠. 그러면 부사가 두 개 나왔습니다. 그것도 시간 부사. 그러면 부사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연속 나올 경우에 그 배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어 어순과 똑같이 갑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됐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好, 下个星期六 晚上给你打电话. 자, 이런 문장들은요 좀 어려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번 발음을 하면서 문장 자체를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장. 자, 이렇게 해서 문장 전체 다 알아봤는데요 단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星期 요일이죠. 星期 그리고 날짜 일 할 때 how how 그렇다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넘어
자, 뒤에는 경성입니다. 경성일 때는 앞에 발음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고 뒤에는 살짝 힘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 네, 그리고 완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는 삼성이고 뒤에는 경성이죠. 그러면 삼성을 좀 더 깊이 내려가서 어디서 올라오냐면 자, 삼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완 하는데 뒤에가 경성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완 내려가고 어디서 살짝만 올라오면 되냐면 뒤에 쌍에서 살짝만 올라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앞에서 완상 하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완상 완상. 그리고 마지막 외 외.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내용에는 시간 확인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再见.